환자하고 보호자에 대한 공부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, 계속 지금 병원에 이제 신랑이 다니고 있거든요. 근데 그 병원에 가면은 참 많은 환자들이 있고 또 환자들이 가지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, 제가 무엇을 공부를 하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그 맥을 잘 모르겠어요. 뭘 찾지 마요. 내 거라도 찾아. 내 거. 그 신랑이 그 환자가 되기 전에 내말잘 들었어요? 안 들었죠? 응? 안 들은 게 환자 되죠? 그죠? 우리는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근본을 좀 알아야 돼요. 너무 말 길게 안 듣고. 그죠? 그리고 남을 탓 많이 하고. 남 탓하는 거는 환자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시작이에요. 그리고 내 고집 세고. 남거 인정 안 하고. 요거는 내가 지금 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누구냐? 지식인들이에요. 내가 15년 전부터 경고했어요. 지식인 순환 시대가 온다. 그럼 지식인 순환이 어떻게 오냐? 네가 아파서 자빠진다. 왜? 네 고집 세고 사회 남 탓을 하고 사회 자꾸 탓을 하면서 네할 일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는 자빠지게 돼 있다. 우리 왜 아픈지를 몰라요. 내가 너무 말 되게 안 들어갖고 아프잖아요. 이제부터 너무 말 되게 잘 들어봐요. 다 났어 이거. 집에서 운동도 안 하고 활동도 안 하고 애들 밥만 먹이다가 내가 아파졌잖아요. 그럼 밥이고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좀 가고 하이킹 이게 자전거 타는 것도 좀 배워가.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다 났어 뿐. 이게 거꾸로 해야 돼. 거꾸로 환자가 됐다면 내가 남을 탓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했다면 욕안 하는 걸 자꾸 노력을 하면 난주 한 70%쯤 안 해지잖아요. 내병다 났어 있어요. 30%안 하잖아요. 아주 조금 좋아져. 이제 노르기가 70%안 하잖아. 내병 거진 다 나서 있어요. 요런 식으로의 우리가 치료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. 그러면 우리가 환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는 거 있죠. 요거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예요. 임시방편으로 멈추는 거지.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. 그럼 습관을 똑같이 하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이게 다시 발복을 하면 더 크게 발복을 해서 더 아픈 일이 생기는 거죠. 그걸 스승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? 3배, 7배, 108배, 3000배까지 할 만큼 아파진다. 해결 안 난다. 병원에는 임시 방편으로 나서주는 거지. 임시로 나서준 거예요. 근데 네 버릇을 안 바꾸면 절대 이거는 낫지 않습니다. 다음에 또 병원 들어가야 돼. 병원은 간 놈이 또 가야 돼. 더 악화돼서 가야 돼. 네가 자꾸 뭐 이걸 못 개치면 차갖고 때리 박아갖고 부사갖고라도 더 아프게 해가 보내. 이게 지구촌에서 신들의 교육이에요. 잘났다 하지 마라. 네 잘났다라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네가 이할 일을 안 해갖고 일어나는 걸 남을 자꾸 탓하면 네가 아파서 자빠질 때가 온다.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어려운 게 있고 아픈 게 있어요. 우리 몸이 아파가 병이 오고 아프잖아요. 이거는 하느님도 대신 모내줍니다. 근데 우리 어려운 거 있잖아요. 이럴 때는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요. 이거 잘 알아야 돼. 네가 지금 아픔이 왔다라는 거는 하느님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, 네 부모도 안 되고, 네 자식도 안 돼. 네 남편도 안 돼. 왜 아프겠냐? 네가 할걸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남 탓만 해서 아픈 거다. 그래서 누가 못 거들어 준다 그건. 그는 네가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든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해가 누구 인연을 만나든 이런 걸 바르게 알고 다시 시작을 할때 이것은 진짜로 낫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죠. 우리 공부의 제일 1번이 뭐예요? 지남 탓하지 마라. 여기 1번이에요. 내가 애국 가가지고 얼굴이 탔어.
타갖고 저녁에 뭘 발라준대. 그래, 발라준. 그, 아이고, 많이 탔다고 왜 이래 태웠어? 이렇게, 그, 니 때문에 태웠다. 이렇게, 일본인데? 이러더라. 일본. 스승님이 남 타다니, 일본을 스승님이 한다, 이거야. 니 탓을 했다는 거지. 어. 그, 난 탓 안 해서 재밌게 한다고 했지. 응. 아, 내가 태웠지. 니 때문에 왜 그래? 어. 이렇게, 발라주고 고마우니까. 에, 재밌게 한다고. 너 때문에 탔다. 이러니까. 그거는 일본인데, 우리 공부에. 어, 이만큼 이렇게 잘 공부를 한단 말이죠. 응? 어,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하는 것부터 없애야. 대한민국은 지금 남 탓하는 거 없애야. 어,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 탓이고, 우리가 지금 방치해서 일어나는 거야. 응? 정치인이 저러는 것도 우리가 방치한 탓이고. 왜?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, 국민이 노력을 안 해서 일어나는 거고. 시가 잘못하는 거는, 이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는 시민들이 이 시의 주인인데 시민들이 너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 이건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.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다 건져. 대한민국은 새로 시작해야 돼. 지금 이만큼 눈이 높아져 가지고 잘못된 건 다 보여. 근데 이걸 바르게 잡으려고 연구하는 건 한 개도 안 해. 이게 대한민국이야. 그래서 다 어려워져. 너무 오래 갔어, 이거. 눈도 제일 높아. 세계에서 최고 눈 높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야. 근데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는 불만을 해. 세계의 인류로 만드는 우리가 다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가진다고 또 불만을 하거든. 너거 일만 제대로 해봐. 그거 너 앞에 보이는 거 다 너 거야, 그거. 우리가 지적인 일을 몰아면서 그런 거 욕심을 내면서 안 된다고 신랑이 안 사준다 신랑 탓을 하면 니만 어려워져.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게. 내가 질 높은 일을 해봐요. 니가 필요한 거는 전부 다 니 앞으로 다 오고 쓸 수 있게 돼 있어. 세계에서 누구도 안 멀었게. 눈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이야. 눈 높은 만큼 이 풍요롭게 살면서 인류가 하지 못하는 질 좋은 일들을 해줘야 돼. 이것이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 세계에 지금 개인적으로 전부 다 분리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도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야. 세계인이 하나로 가는 것은 젊은이부터 아이들부터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어른들은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. 그래야 인류 평화가 와요. 응? 오케이.